필리핀의 대표적인 활화산이자 관광 명소로 알려진 마요나산이 용암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폭발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당국은 폭발 경보를 상향 조정했고 주민 12,000명은 대피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용암이 터져나옵니다. 시뻘건 용암을 산주의기를 타고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400년간 50차례 넘게 폭발했던 필리핀의 대표적인 활화산 마이온 화산이 용암을 내뿜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화산 폭발 경보를 3단계로 올리고 인근 주민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화산재를 내뿜는 산을 뒤로하고 주민 12,000여 명이 대피하면서 체육관에는 텐트를 비롯한 임시 대피소가 설치됐고 가축들도 피난에 나섰습니다. We are setting up po ng mga pooling centers outside the 6 permanent danger zone as of now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livestock animals din kasi 화산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는 주민도 등장했습니다. 이 나만 kami natatakot diyan, sanay na kami rito, hindi man aabot dito. Parang ano ko lang. Naisipan ko lang na kasi maganda tingnan eh. 마이온 화산은 과거 1841년 대폭발 당시 용암이 인근 마을을 덮치면서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지난 2018년 폭발 때는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TV 주선 장동욱입니다.